기타 중에서 피지컬이 제일 좋은 기타는 어디일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피지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새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와, 근데 거기에 뭐 정말 엄청난 종목의 피지컬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와, 윤성빈 선수가 진짜 아까 영상 봤는데 깜짝 네, 놀랐어요. 피지컬이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피지컬이라는 걸 얘기를 할때 가장 뭐 힘을 쓰는데 특화된 피지컬이 있을 그렇지. 것이고 어떤 무언가를 되게 빠르게 가서 스피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에 특화된 피지컬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단위 면적당 근력이 가장 좋은 피지컬이 그렇지. 있을 것이고 기앙 파워맨, 스트롱맨, 힘센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게 가장 좋은 피지컬이냐라고 얘기할 때늘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그 피지컬 100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놓고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생기는 것이지 결국에는 다그 업계에서 대단한 피지컬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단위 면적당 가장 뛰어난 근력을 보여주는 종목으로는 이제 체조를 많이 뽑고 그리고 뭐 점프력 뭐 이런 거는 이제 역도 그죠? 역도 기본 피지컬 이런 건 역도 그리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속도나 이런 스피드. 것들은 스피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육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수영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거를 기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쵸? 딱 올라 생각이 나는 그런 피지컬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렉이나 그런 어떤 기타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좋아하면은 깁슨이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깁슨, 길드 이런 깁슨 것들이 길드가 피지컬 생각나죠. 예. 빡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날렵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하면 테일러가 생각이 나고 근데 전부 다 짱짱한 피지컬을 자랑하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여리여리한 기타라고 생각하면 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좋은 기타 중에서는 막 부서질 것 같아 이런 기타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진 다 피지컬이 좋은데 그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쵸.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진짜로 피지컬이 제일 좋은 기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지컬 하면 떠오르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덩치. 기타에서 이건 피지컬이 굉장히 좋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크기가 일단 큰 거, 슈퍼 점보 사이즈. 아하. 에다가 막 무게도 많이 나가고 기본적인 뭐 이런 목재 사운드 구성이라든가, 크기. 사운드의 크기 같은 게큰걸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깁슨의 SJ가 가장 먼저 에세이 떠오르고요. 피지컬을 딱 생각을 했을 때는 SJ 뭐 SJ가 떠오르고 J200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여기 그 브릿지도 그지 버스트 뭐쫙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있고 일단 나 강해 그죠. 그 느낌이 소리치고 가장 있는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또 피지컬이 좋은 거 하면 생각이 나는 거는 길드의 기타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냥 이런 스트롱맨 그냥 이런 저기 뭐 어떤 속도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균형 잡힌 가장 뭐랄까 육각형의 피지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그렇죠. 윤성빈이란 그럴 수 말이죠. 있죠. 윤성빈 선수란 말이죠. 윤성빈 선수 같은 거는 어떤 기타가 떠오르냐면 마틴이 떠오릅니다. 예. 마틴이 마틴의 드레드넛 모델들이 떠올라요. 가장 피지컬이 그렇죠. 딱 뭐가 튀어나오지 여러 않고. 가지 항목으로 다 맞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뭐 피지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J35도 대표적으로 이제 피지컬 얘기를 할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모델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J35, 45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또 피지컬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해서 오늘은 저희가 피지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피지컬의 기타는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맞아요. 이런 것들 밑에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이 좋다고 좋은 기타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지컬에 한계가 있으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적인 그렇죠. 한계도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미니 기타가 그렇죠. 그러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피지컬이 다냐? 분명 그건 아닌데, 그 그렇죠. 밸런스를 잘 잡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점점 미궁이네요. 본인의 기타를 사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형태를 가지고 있는 네, J35, 30 페이디드 모델 같이 해볼 거고요. 2023 깁슨 뉴 페이디드 시리즈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원래 예전에도 페이디드 모델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아예 라인업으로 정리가 돼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깁슨 페이디드 시리즈에 들어가 보면은 깁슨 페이디드 피니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모델들은 이제
깁슨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퀄리티와 사운드를 내주면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로 약간 빈티지한 감성과 그런 필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는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대를 조금 너무 비싸지 않게 잘 정리를 한 그런 모델들이라고 여기 라인업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페이디드 일렉트릭은 전부 다 리뷰를 했었습니다. 312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는 1.84kg, 두께는 118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 쉐입은 라운드 숄더에 시트가 스프루스 탑이고요. 치쿠파는 마호가니, 피니쉬는 사틴 니트로세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운디드 넥에 그로브 오픈백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에 너트너비 43.815mm, 지판은 로즈우드에 지판공률 반지는 305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렛은 19프렛까지 있고 스탠다드 스몰 크라운 네, 프렛입니다. 프리앰프는 LRBX VTC 그리고 렉탱귤러 클로즈드 슬롯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그춘빛 내리는 날 네. 음역이 왜 다른가 했더니 지금 C키로 치고 있구나. 우리 원래 치던 키가 G였죠, G. 이거네. 현대적인 사운드보다는 옛날 감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네, 빈티지한 느낌. 그 느낌 있죠. 사운드마저도 페이디드된 느낌이 있어요. 옛날 생각나요. 옛날 생각나네요. J35 예전에 커스텀샵 히스토리 컬렉션에서 했던 게 5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73.5 지나갔지만 남는 사운드 J3535 합니다. 뭐 이런 한줄 평들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35도 상당히 이제 빈티지하면서도 매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디드의 매력 자체를 빈티지 기타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마니아적인 취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범용성이 좋은 기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불친절하죠. 네. 불친절해.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뭐랄까 여태까지 최근에 되게 현대적인 사운드를 많이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좀 편안한 느낌도 좀 있고 근데 확실히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빈티지란 말밖에 없네요. 맞아요. 빈티지합니다. 빈티지한데 되게 날빈티지 느낌이 나요. 네, 날빈티지. 맞아요. 날것의 날것이잖아요. 빈티지. 네. 이런 거 치기 좋죠. 잘 어울리죠? 이런 거 치기 딱이죠. 이런 거칠 때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거 치려면 일단 저것도 좀 EQ도 더 많이 잡아야 잡아야 되고, 될것 같고 원래 있는 대로 그냥 푹 꼽았을 때 느낌은 이 느낌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쳤던 거 칠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그 앰프톤이 살짝 투박한 느낌이 있긴 있죠. 그죠? 네. 이게 그대로 약간 빈티지에서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손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한 걸 좋아하시고 감성을 많이 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치시는 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그래도 좀 비슷한 안녕. 이거를 깁슨으로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뭐라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를 치면서 사실 뭐 이 기타를 치면 옛날 생각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이 기타는 약간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상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회상,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낭만의 피지컬. 피지컬 좋은데 낭만적이야. 약간 좀 요즘 현대적인 그런 느낌의 그 피지컬. 아하, 그런 훈련된 그 뭐랄까 프로그램을 쫙 짜서 훈련된 피지컬보다 예전 그냥 왕년의 그런 우리 뭐 무슨 프로레슬링 뭐 이왕표 선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헐크 뭐 이런 느낌의 정말 날것의 그런 피지컬이 느껴지는 레슬링 생각하니까 막 헐크 워리어 이런 거 자꾸 생각나는 거 아세요? 헐크 워리어 저 아세요? 그럼요. 저 진짜 좋아했죠. 그거 우리 그 게임도 있었잖아. 맞아요. 그 저기 뭐야 그 관 끌고 다니는 맞아. 언더테이커였나? 언더테이커 그 맞아. 그 경찰도 있었고. 아 맞아요. 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아 재밌었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헐크와 워리어의 맞아, 시대였죠. 헐크 워리어. 진짜 최고였죠. 헐크가 워리어. 워리어가 진짜 멋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런 느낌의 피지컬이에요. 네. 네. 자, 그럼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3점, 평균 똑같네? 73점입니다. 항목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자, 이렇게 해서 73점, 뭐 대단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선방했습니다. 선방. 다음 페이디드 모델들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의외로 진짜 지난 시간에 썼던 미니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네, 오늘 J30분은 좀 다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는 스쿼드에는 좀 유리한 기타가 아니었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페이디드 남은 모델들에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